품질 보증. 과일 상자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이 문구. 요새는 젤리 상자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디테일 살린 이 젤리들. 언박싱 한번 들어갑니다. 자, 일단 여기 녹근을 잘라내고요. 박스를 한번 열어봤더니 이렇게 비닐에 쌓인 사과가 나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저는 좀 큰 사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조그만데? 풋사과 맛이에요, 풋사과 맛. 자, 이번에는 실제 망고 포장과 거의 비슷한 망고 젤리예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비닐봉지 안에 두 카누도 되어 있는데요. 망고 맛이에요. 말린 망고 알아요? 그 맛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짠! 이것도 젤리입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 모양의 젤리를 담은 도시락 느낌인데요. 한식과 양식 두 가지예요. 일반 도시락이랑 똑같이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 포크를 비닐 포장해놨습니다. 찍어 먹고 도시락은 똑같죠? 닭발을 먹어볼까요? 먹기 싫어. 안 먹을래요? 저는 옥수수 먹어볼게요. 옥수수 맛이 날까요? 아니, 아마 그냥 젤리인데요. 제 생각에 얘랑 다 맛이 똑같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삼겹살 젤리입니다. 요거 맛은 엔딩 멘트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젤리는 달콤하고 맛있긴 한데 포장이 너무 과한 것 같지 않나요? 무거운 과일 박스가 아닌데도 녹근으로 묶었고요. 박스 안에는 콩알만한 젤리를 각각 비닐로 포장했어요. 충격에 약한 망고 같은 열대 과일은 스티로폼 완충제로 감싸죠, 보통. 근데 이건 망고 젤리잖아요. 스티로폼 그물망 디자인을 위해 포기하지 못한 걸까요? 도시락으로 구성된 젤리는 데울 필요가 없는데도 플라스틱 용기에 담겼습니다. 젤리를 먹을 때 사용하라는 포크 등 일회용 도구도 들어가 있고요. 색다르고 재밌는 포장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에는 좋지만요.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불필요한 포장은 노노노. 젤리는 사실 맛만 있으면 된다고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스머프 노래 다들 아시죠? 그런데 개구쟁이 스머프를 기념하는 스머프 축제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지난 7일 프랑스에서는 3,500여 명이 모여서 스머프 분장을 한 채 춤추고 노래를 했대요. 작년 독일에서 세운 스머프 세계 기록을 깨기 위해서라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프랑스에서 대규모 행사라뇨. 참가자들은 스머프를 향한 강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C'est plus important, c'est pas grave, le coronavirus. C'est rien. Après, c'est rien. On passera à autre chose. On risque rien, on est des schtroumpfs. Voilà, on va schtroumpfer le coronavirus. 이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SNS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코로나에 대한 안전 불감증, 프랑스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는 일본 오카야마 현에서 하다카 마쓰리라고 불리는 알몸 축제가 개최됐었죠. 이미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왔던 홋카이도시에서는 기침 에티켓 포스터를 붙인 채 눈 축제를 강행했었고요. 반대로 지난 4일까지 개최를 강행하려던 북미 최대 콘텐츠 축제인 SXSW는 34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 모터쇼 등 대형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기네스 등재를 위한 스머프 축제라뇨. 행사가 가진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한 번쯤은 연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코코넛과 딸기 향이 나요. 역시 기본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이의 기본은 뭐다? 구독과 좋아요다. 잊지 말아주세요. 우린 내일 만나요. 안녕!